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 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높이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지옥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어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실 미래를 살리는 후대 25, 시대를 살리는 치유 25, 237 살리는 교회 25의 응답을 누리고 전달할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 토, 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렘넌트 운동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느님 나라와 오직 성령, 언양을 전달하는 복음 운동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것들을 우리 안에 심으려고 하고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세상에 없는 것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영적인 망대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에 귀한 축복을 누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붙잡았던 안디옥 교회 마찬가지로 전도 선교의 망대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에 귀한 축복의 역사를 누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것들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세상의 것들을 자꾸 잡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말들, 이런저런 여론의 소리들 나도 모르게 그걸 우리 마음에 담아요. 우리 마음에 심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들, 여론의 이런저런 소리들 듣게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들을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꾸 집어넣어요. 여러분, 영적 질병이 걸려지고 또 육신의 질병이 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어려움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질병까지도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결론 내려야 될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리 훌륭한 것도 아무리 보기 좋은 것도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했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결국 마르고 시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8절에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함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는데 그 세임은 한계가 없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와 같은 세임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죠.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로다. 아니 거지로 살던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했다면 말이 안 통할 것입니다만은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렇게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 아무리 여러분이 해 아래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또 해가 지고 또 뜨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한계가 있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나 눈은 보지만은 족함이 없고 우리가 보긴 보는데 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귀로 듣는데 가득 차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담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계가 부딪히는데 한계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거기 오는 것들이 결국은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계에 부딪혀 오는 상처들 이런저런 영적 질병들로 말미암아 많은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를 향해서 달리는데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한계들 때문에 자신도 피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한계 속에 살지 않도록 참된 자유함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참된 복음이라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참된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비밀들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 것에 영향받고 넘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세계복음화 이 엄청난 언약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귀중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통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세상의 것들로 자꾸 가득 채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한계에 부딪혀서 거기에 영향받아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세계복음화는 커녕 내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환경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진짜 문제가 그날의 답이요. 내가 오늘 외롭다고 느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답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 속에 답을 얻게 되고 외로움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것에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누리는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지난 날은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졌는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응답으로 딱 보여져요. 주어진 환경들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 환경이 아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보여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게 돼요. 대부분 네 가지로 무너지는데 첫 번째로 한계에 딱 부딪히는데 환경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환경을 피하란 말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각자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 환경들은 다른 환경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계복음의 언약 그 축복을 못 누리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환경에 영향받아서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들 있죠. 어디 가나 인간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하나님 중요한 계획들을 놓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참된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아, 왜 이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셨는가? 예전에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낙심했는데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붙이신 사람이 아닌가?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만남이 응답으로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들 어디 가나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누리면 그 문제가 답으로 보여지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날마다 그 문제 속에 허덕이게 됩니다. 헤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환경도 인간관계도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을 보면서 한계에 빠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 나는 안 된다 내가 왜 이럴까 내 자신을 보면서 한계에 딱 부딪혀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날 정말로 환경과 인간관계와 문제와 내 자신을 참된 복음 안에서 보여지는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사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날마다 환경들 바뀌잖아요. 날마다 사람 관계 속에 우리가 시험 받잖아요. 날마다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들잖아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지만은 그 축복이 한계에 딱 부딪혀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날 하나교회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 가운데 사람을 돕고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한계가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 왜 인간에게 한계가 오게 됐는가?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전부 다 신학적인 용어로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이 속에는 또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인간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는 엄청난 축복을 처음에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우리가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분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일을 못 누린다, 결국 그 인생 어디에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핵심 때에 우리 렘넌트 가운데 미국 렘넌트 망대로 서 있는 한 자매의 간증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미 영상을 통해서 RUTC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지금 해군 소령으로서 미국의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지는 현장에 중요한 참모 코스를 밟고 있는 자매예요. 렘넌트로서. 그런데 그 자매들이 하는 이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너무 어려운 영적 문제 속에 시달렸어요. 너무 힘든 영적 문제 속에. 그래서 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어. 회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자기 동료가 익사사고 나는 것을 보면서 더 충격이 받아가지고 그 영적인 문제들이 자기에 있는 영적인 문제에 합쳐져가지고 늘 시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아니 장례장에 들어갔는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모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함께 참여했던 이모가 그 자리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자리에 복음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자기에게 완전히 흑암이 있어서 떠나가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이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가지고 정말로 오직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복음이 없다면 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없어도 내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 문제를 체험하고 어떤 영적 문제에 시달려 보니까 그 속에서 복음 가지고 해답을 얻고 보니까 진짜 복음 아니고서는 내 존재가 없는 것이다. 그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린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못 누린다는 말은 내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살아가요. 내 수준으로 되는 줄 알고 살아가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니까,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한다고 내 능력과 내 수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한계에 부딪혀서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기한 축복된 자녀들이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어서 한 걸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나가지 않는 것이야.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복음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들을 알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면서 그게 대한 답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다 했어.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 바울의 이 복음의 누림이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해서 타락하고요, 또 궁핍하면 궁핍해서 뭔가 모르게 사람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고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를 누리면 될 것인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모든 인생 자체가 한계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은 말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분리되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에 결국 영적인 부분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비참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어디에? 한계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계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한계에서 뭔가 몸부림치면서 붙잡는 것이 종교예요. 한계가 딱 오니까 그걸 해결해서 몸부림치면서 붙잡고 붙잡고 하는 것이 종교와 우상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만족이 있으신다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는데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우상을 가진다고 해서 잠시 잠깐 응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뭔가 잠시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쾌락을 주면서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한계 속에 빠지고 한계 속에서 결국은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 속에 갇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역사 일어나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체험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참된 자유함,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 복음 안에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한계가 처음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원죄를 말하죠. 원죄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어느 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은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어. 그러면서 뭐라 했으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악한 사단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했어요. 거짓말로 계속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거짓말장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단에 붙잡혀서 결국은 뭐냐? 내가 하려고 해요. 모든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자기가 기준되면 안 돼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것이 조금만 지나고 보면은 틀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불구하고 나는 내가 맞다라고 고집해요. 여러분, 아무리 맞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정말 복음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 돼요. 왜냐?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고 바르고 틀림 없어도 복음 아니면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은 거 찾아가요. 바른 거 찾아가요. 틀림 없는 거 찾아가요. 그런데 복음 아니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여러분 어떤 일에서 무슨 의견을 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고민해야 합니다.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 어떤 의견들을 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먼저 뭐냐? 정말 내가 이게 복음 안에서의 선택인가 아닌가 봐야 합니다. 상식적인 것, 나름대로 체험했기 때문에 밀어붙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일들을 놓고. 아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상식적이 아니냐. 그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확신 있잖아요. 그 확신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허감이 역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결국 자기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했어. 그게 네피림, 결국은 저주 가운데 빠진 노아 시대 특징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에 말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한계가 오고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창세기 6장과 바로 11장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하면 틀림없이 한계가 오고 그 한계 이후에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와 함께 실패가 찾아옴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뻔한 얼마 있지 않으면 드러날 결과들을 알지 못해서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요. 오늘 이 한날 참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축복된 시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한계를 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현실적인 환경들, 나 자신의 무너짐도 넘어설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주시는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어떤 지구상의 영웅도 내가 길이다 말한 자가 없어요. 내가 진리다 말한 자가 없어요. 내가 생명이다 말한 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내가 바로 그 생명이야,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말했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붙잡고 기도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이 사실 붙잡고 기도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귀중한 축복이 오게 돼 있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온가 더불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 응답들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한번 합시다. 참 복음이라면 모든 것이 응답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고백이 11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하는 비밀을 가졌다. 이게 세계를 정복한 바울의 고백이요. 이 고백을 한 바울에게 사단도 세상도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은 응답이다라는 사실들로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나 여러분 나는 넘어지는데요 나는 언약 가지고 복음 알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하는데요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 수준이에요. 어제 우리 렘넌트 절대망대들 군 현장에 있는 절대망대를 세워나갔죠. 앞으로 토요 핵심 때마다 각 분야 속에 특별히 렘넌트 절대망대 응답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을 세워서 또 메시지를 받게 하고 기도 인도받게 하는 그런 진행들이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군 선교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 정말로 렘넌트 인턴십을 하고 있고 복음 운동 속에 응답받고 있는 렘넌트들 24명을 찾아서 이제 류 목사님과 함께 연결해서 참여하지 못한 일본과 미국의 렘넌트들은 줌으로 들어오고 또 그 외에 모든 현장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메시지를 받고 기도 받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전도학교 마치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먼저 이 친구들을 토요 군선교대에 류 목사님과 면담 이전에 제가 한 분 한 분을 놓고 좀 포럼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줌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제 방에서 줌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한 군인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가만 보니까 군인들 전부 다 이 프로필을 보니까요. 진짜 훈련이라는 훈련을 많이 받았던 군인들이에요. 합숙, 팀 합숙, 70인 많은 훈련들을 받았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친구가 목사님 여전히 말씀의 흐름을 쫓아간다 하지만은 어떨 때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나도 모르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낙심되지고 시험에 들고 힘 빠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군 살릴 절대망도로 세웠기 때문에 네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면 또 시작하는 것이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작만 있으면 돼요. 후회하고 그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절대망도로 만들어 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준 상관없다니까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아시길 바랍니다.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또 시작하세요. 무너졌습니까? 괜찮아요. 또 시작하세요. 눈물 흘릴 일들 있습니까? 괜찮아요. 또 시작하세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영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모든 것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되었다 안 됐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되었다 그게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렘넌트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응답받는다, 지금 잘 된다, 과연 그게 응답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되고 안 되고 문제 아니라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 축복된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망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함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이 됨과 더불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삼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그에 매이는데 가그가 보여져야 합니다. 가그가 보여져야 가그가 매이지 않아요. 가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가그에 매이고 그 가그 때문에 결국 영적 문제에 걸려들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적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문제 속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오늘을 실패하고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그가 발판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그가 여러분 상처들 발판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과거 어떻게 보여집니까?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으로 임하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과거 상처들 보여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2, 3, 7 나라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다섯 가지 힘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에요. 이 축복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게 CVDIP. 미리 보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뜰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한계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전부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오늘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부분들은 일곱 가지 망대인데요. 이 일곱 가지 망대는 어디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곱 가지예요. 마지막 말씀하신 분. 여러분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헛소리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일곱 가지 망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내가 누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뭐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내가 현장에서 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핍박 앞에 무너졌나요? 시험들 앞에 무너졌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복음의 역사들을 가로막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더 복음의 역사들이 확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핍박도 막지 못해요. 시험도 막지 못해요. 어떤 문제도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누리게 될 때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축복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일곱 가지의 망대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도 상관없어요. 문제도 상관없었어요. 시험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축복된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망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찾아보시고 이걸 여러분 기도 속에 담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삶의 산업의 학업에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여러분 한계가 없고 그 속에서 지치지 않는 힘들이 그 속에서 오게 돼 있어요. 이 일곱 가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 늘 무너졌고 환경 속에 늘 불평했고 시험들었고 내 자신을 놓고 늘 낙심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응답으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시간 가면 갈수록 더 큰 역사가 일곱 가지 망대를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시간 가면 갈수록 더 큰 역사가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처음 나온 것보다 더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좋았더라 했어. 우리 신앙생활에 일곱 가지 망대 축복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시간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은 한계를 넘어설 정도가 아니라 더 좋아지는 더 축복된 역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은 베세데 강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모여진 무리들이 이제 식사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네 베세다 동네 출신인 빌립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은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여진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그 동네 사람이었던 안드레는 빌립은 그 현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었는데 안드레는 사실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 똑같은 그 동네 출신인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 그리스도께 가져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 직접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힘을 잃어서 뭔가 힘을 입어서 뭔가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도움 청하면은 그 순간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것이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잠시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큰 문제가 또다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문제, 나의 모든 환경과 문제, 사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비밀이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 아니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궁극적인 영적 싸움은 진짜 그리스도 아니냐 나 중심이냐.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말고 복음만 그리스도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자꾸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에게는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은 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강단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붙잡고 여러분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계가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누리는 그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도와줘야 될, 살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91장을 찬송하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참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알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는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바꾸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들 생각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찬양 걸어 내 믿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복음 안에 피곤치 않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알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바꾸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소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네. 우리의 모든 현실의 상황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나 자신의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참된 복음의 문제를 누리지 못함으로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귀한 축복의 누리는 역사를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된 복음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있는 참된 능력을 알고 믿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해의 모든 걸음 속에 한계를 뜨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시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전도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 개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쇼. 참 복음이라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을 행하며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 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둘째 주 하나도 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4회 세계 RTS 대회가 전 세계의 절대망대 세우라를 주제로 1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4일 제주 복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지자 훈련이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뷰티 수련회가 뷰티 산업은 전도망대를 주제로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1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랩넌트 공식 인스타그램 랩넌트 바티잔이 만들어졌습니다. 랩넌트 바티잔에는 주중 메시지 흐름과 훈련, 랩넌트 소식 등 중요한 내용들이 소통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0일 제4회 세계 RTS 대회, 11일 RTS 특강, 12일 대구노회 가을 정기노회, 13일부터 14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찰회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구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12일 오전 10시부터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목사 및 총대장로 참석합니다. 박요한 전도사 목사 안수예배가 낮 12시에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2강 선교포럼이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등록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나간 내용들 중에 한 가지 추가를 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활용하기가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셔서 인스타에 렘넌트 바티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시면 주중에 우리 전체 일정들이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주중에 중요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요약본들이 계속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주중에 훈련되었던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훈련에 대한 내용도 현장성 있게 계속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렘넌트 바티즌 거기에 들어가면은 인스타죠. 거기 들어가면은 실제로 주중에 일어나는 모든 메시지와 현장 사역에 대한 부분들, 훈련에 대한 모든 현장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고 함께 본부 흐름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옥에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 거기에 들어가셔서 함께 좀 인도를 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들어오는 동안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한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옥포 제2대 교구고요. 남4전도의 조재환 성도님, 여8전도의 정원주 성도님, 자녀들로서 여16전도의 조미정, 유치부로서 이원우. 예, 우리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재환, 정원주, 조미정, 이원우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한계 있는 인생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후대 경제에 재앙을 막는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기도 강하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